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비660 품질 비교표 43종입니다. 국내 출시된 모든 비660 제품을 일단 전원부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여러분한테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성조님, 이표 어디다 쓰는데요?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최근에 K사전이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신성조는 너무 전원부에만 신경 쓰더라 라는 얘기를 봤는데요. 그분들 이 영상 혹시 보셨어요? 좋은 비660 보드 선택하는 법이라는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보면 비660 보드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i5도 커버 못하는 B660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싼 보드 쓰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사는 CPU에 최대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MOSFET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데, 설명을 짧게나마 해드려야 오늘 영상 제대로 도움되게 볼 테니까 한번 들으십시오. 싸구려 보드는 보통 N채널 MOSFET을 씁니다. 그리고 괜찮은 보드는 드라이버 MOSFET을 써요. 이렇게 적어주는데, N채널 MOSFET은 드라이버 유닛이 있고 상 MOSFET 하나, 하 MOSFET 하나 이렇게 묶음으로 동작을 합니다. 드라이버 유닛이 이 MOSFET 상하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제 온오프를 조절하는 거죠. 드라이버 MOSFET은 이 세 개가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유닛 있고 상 MOSFET, 하 MOSFET 이렇게 붙어있는 원 칩으로 동작을 합니다. 뭐가 좋은데요? 밑에 놈이 좋아요. 밑에 놈이 일단 명령을 내는 드라이버가 같이 붙어있어서 요거 딜레이가 시간이 짧고, 근데다가 이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표면에 실장할 때 여러 개를 달 수 있고, 그리고 이 MOSFET은 효율적으로 표기 방식이 달라요. 얘네는 온도가 100도를 찍더라도 얘가 적어놓은 최대 효율 50A면은 50A를 꾸준히 뿜어줍니다. 대부분 제품이. 근데 N채널 MOSFET 같은 경우에는 25도 기준에 최대 효율을 적어주기 때문에 얘가 뭐 처음에 80A로 적혀있어서 이거 50A짜리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얘는 한 100도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몇이나 20몇 정도로 줄어듭니다. 10몇 암페어, 20몇 암페어. 그러니까 뭐 4분의 1토막 나요. 그리고 80도 때나 70도 때가 보통 이제 좀 부하를 당했을 때 MOSFET이 올라가는 온도인데, 그 인근은 봐도 절반 효율도 안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서 완전 품질이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 이거는 절대 드라이브 MOSFET에 못 들어가요. N채널 MOSFET은 드라이브 MOSFET의 대충 절반 정도 효율밖에 안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최대 출력이. 자, 그리고 이걸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저 드라이버 MOSFET이 들어가 있는 보드쯤 돼야 여러분 생각하는 i7이나 i9을 성능 작업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막 13만원, 14만원, 15만원은 비교적 저렴한 비660 보드는 전부 다 N채널 MOSFET이라서 i5도 커버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진짜 잘해줘봐야 i5K 버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원부는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처음부터 끝입니다. 메인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통과돼야 CPU가 성능 작업 없이 쓸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제가 뭐 생각하는 확장성 기능적인 걸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오버클럭이나 그 별도 뭐 튜닝적인 요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사이즈 이런 거, 폼팩트 같은 거, 그런 거를 내 취향껏 감안해서 살 수 있는 거지, 전원부가 구리면은 나머지가 내 취향에 맞더라도 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조가 전원부를 신경 쓰는 겁니다. 전원부는 심지어 광고에도 안 나오거든요. 광고에 뭐 몇 암페어짜리 쓰는지도 잘 안 적어주는데다가 얘네들이 그 코어 부분 MOSFET 숫자가 제일 중요한데, 언코어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막 몇 페이지라고 뻥튀시켜서 광고를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표로 정리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그 회사가 없다고 보면 돼요. 자기네가 뭐 썼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데가.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영상 보고 일단 내가 고른 CPU에 성능제 없이 동작하는 보드를 고르시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옵션들을 생각하셔서 보드를 사야 기능제 없이 성능제 없이 원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거의 10일에 가까이 걸려서 만든 편이니까요, 재밌게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아수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수보드는 제일 싼 제품이 프라임 A가 아니라 프라임 K네요. 프라임 K이고, 이 제품은 제일 싸구려 제품인데, 일단 작은 방열판 하나 좀 달아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빈약해요. 메모리 슬롯도 두 개밖에 없고, 오디오도 구형 800CG 썼고, 거기다가 이더넷도 1기가를 씁니다. 근데다가 전원부도 드라이버 MOSFET도 아니고 N채널 MOSFET인데 300A급 출력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온도가 높아지면 300급도 안 되겠죠. 그럼 이 정도면 얼마나 쓸수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12600K도 못 써요. 12400, 12500, 12100. 딱요 정도까지. 하급 i5 혹은 i3 정도까지만 쓰시는데 불편함 없을 겁니다. 성능자 없이. 그래서 저렴한 것이고요. 일단, 뭐, 14만원도 안 하니까 여기서 2점 줬고요. 노란색은 2점, 녹색은 1점, 빨간색은 3점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예요. 흰색은 0점이거나 마이너스 1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3점을 줬는데, 성전님, 노란색이니까 2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3점이냐면은, 아수스는 아이보라 것만 사지 않으면 AS가 정말 좋아요. 인텔겐 컴퍼니, 코잇, ST컴 다 AS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가산점을 받고 3점을 줬습니다. 뭐 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훑어보셔도 되고, 전원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아수스 EX 한번 봅시다. EX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 더 비싸졌는데, 전원부는 거의 동급의 전원부 쓰고 있어요. N채널 MOSFET. 출력량도 별로 높지 않은 거. 그런데다가 방열판이 없어. 위에는 방열판인데 여기는 없어. 램스 스켓 똑같이 위인데. 뭐, 그렇다고 사운드나, 레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얘도 그냥 12100이나 12400까지밖에 못 쓰고, 사실 N-K 쓰지, 굳이 이 보드는 안쓸것 같아요, EX. 돈더 비싸게, 비슷한 품질의 제품, 그것도 방열판 없는 제품 살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A. 프라임 A는, 와, 가격 차이 좀 많이 납니다, 이제. 25,000원 더 올랐어요. 그래서 17만원 중반입니다. 얘는 근데 전원부 숫자는 동일하고, 심지어 EX랑 똑같은 전원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N채널 MOSFET라서 당연히 품질이 좋지는 않고요. 그래도 방열판은 조금 K, N-K보다 좀큰걸 달아줘요. 그리고 얘가 기본 설정상 전력 제한이 175까지인가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12600K까지는 성능자가 없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요 밑에 두 개보다는 조금 더 높은 CPU를 커버칠 수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근데 이 가격 주고 사긴 좀 애매하네요. 뭐 방열판이 큰 것도 아니고 뭐 랜이나 오디오가 좋은 것도 아니고 CPU를 한 단계 더 높게 쓸수 있는데 그거에 25,000원, 3만원, 뭐 4만원 태우긴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은 프라임 플러스 보겠습니다. 프라임 플러스는 그냥 N-A의 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원부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뭐별 차이는 없어요. 얘도 어차피 12600까지만 커버되고요. 이제 방열판은 이제 상단에도 장착이 됩니다. 다만 측면 방열판이 N-A보다 좀 작아졌죠? 램 슬롯 4개로 바뀌었고요. N-A부터 램 슬롯 4개입니다. 그리고 랜이 2.5기가 리얼텍 랜이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차이겠네요. 근데 얘도 i5 정도까지만 쓰는 거 권장드리고 이돈 주고 사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N-1입니다. 터프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터프, 아 좋은 보드니까 사야지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함정입니다. 함정 카드야. 터프인데 드라이버 모스펫이 아닙니다. 보시피 N채널 모스펫 썼고 물론 출력량은 나쁘지 않은데요. 하모스펫을 두개 썼기 때문에 1대1 구성이라서 방열판도 이제 좀더 커지고 근데 상단 방열판이 빠져요. 상단에 언코어가 아니라 코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단 방열판이 빠집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리얼텍 랜 2.5기가 쓰고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하고 품질 차이 거의 없어요. 근데 플러스하고 품질 차이 거의 없는데 터프랑 이름 달고 가격이 더 비싸진 거죠. 외형적으로 멋져진 건 있지만 풀 사이즈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MATX인데 가격이 더 비싸지고 터프 네이밍만 붙여졌다.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도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살 필요 없어. 프라임 N-A 와이파이는 그냥 와이파이 기능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제품은 이제 AS200 시리즈 좀 괜찮은 거 쓰고 있어요. 와이파이 6 지원하는 거. 어쨌든 여기서 쭉 보면 내가 생각에는 그냥 하급 i5 쓴다 그러면 N-K 쓰고 나머지 싹다 지킬 것 같아요. 돈더 투자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송조님 상급 i5를 쓰거나 아니면 i7, i9 쓰려면요. 그럼 여기서부터입니다. 터프 게이밍 B660M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터프 플러스 써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20만 원대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페이지 숫자가 보시다시피 모스펫 10개 듀얼 5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거 10페이지라 불러도 별로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MOSFET에서 여기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럼 출력량이 그럼 600A 급하고 이거 500인데 600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할 텐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N채널 MOSFET은 온도가 올라가면 출력량이 확 떨어진다고. 근데 얘는 그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N채널 MOSFET보다 N채널 600보다 이 500짜리가 훨씬 좋다 보면 돼요. 이거는 N채널로 따지면 900이나 1000W급입니다. 아, 1000A급입니다. N채널이라 그러면요. 네, 뭐 드라이버 MOSFET이어서 500이라고 보면 돼요. 그 듀얼 아웃풋에다가 방열판 상단에도 달고 측면에도 꽤 두꺼운 거 달고요. 거기에다가 랜도 2.5기가 랜 쓰고 사운드만 조금 아쉬운데 사운드는 이제 구형 800 칩셋을 썼습니다. 램 소켓 4개고 그렇죠. 램 오버 잘 되고 이 정도 끝쯤 되면 그때부터는 i7이나 i9 쓸수 있어요. 확실히 얘네들하고 등급이 달라요. 그거 쭉 그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 500, 500, 480, 500A급 드라이버 MOSFET이고 방열판 사이즈도 비슷해요. 맞죠? 폼팩터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와이파이 기능 추가되거나. 보시면 똑같은 보드에 와이파이 기능만 추가됐거나, 아니면 ITX로 변경이 됐거나, 아니면 풀사이즈 보드로 바뀌었거나,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작은 보드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큰 사이즈 보드를 굳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보통은 터프 플러스, M- 터프 플러스 쓰면 끝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웬만한 CPU 다 커버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좀더 좋은 사운드 품질을 원하고 또 그리고 좀더 높은 확장성, 그러니까 이 M보드하고 분명히 풀사이즈 보드하고는 이제 꽂을 수 있는 슬롯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데다가 좀더 이쁘고 그리고 전원보드도 조금 더 내려가서 뭐 전력 변화 효율이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높아지는 걸 원하시면은 8만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확히는 7만 뭐한 4천 차이 나는데요. 스틱스 A까지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성준님, 근데 이거보다 2만 원 정도 더 비싸고 좀더 높은 출력량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똑같은 보드인데 얘는 어때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스틱스 A 같은 경우에는 DDR4 보드고 스틱스 F 같은 경우에는 DDR5 보드입니다. DDR5 메모리가 가성비가 좋지 않죠. 기가당 만원 정도 합니다. 튜닝 메모리 좋은 거 사는 것보다 DDR4에 DDR5 그냥 기본 껍딱지 메모리 사는 게더 비쌀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 굳이 스틱스 F는 가성비 생각하면 별로라서 B660 보드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Z 보드가 비싸서 가성비 있게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건 추천 봉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수스는 터프 플러스 M 보드 쓰거나 아니면 스틱스 좀 좋은 거 쓰겠다면 스틱스 A 정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가 추천 목록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권장 CPU 범위는 보통 패시브 쿨링, 그러니까 안에 바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액티브 쿨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랭 쿨러를 사용하신다면 여기서 CPU를 한 단계씩 올려 보셔도 무방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즈락 보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즈락 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요. 평점도 좋을 수 없어. 에즈락은 AS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라서 제가 가산점을 주기 줬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거 일단 제일 싼 보드 HDVP 요 같은 경우에는 방열판이 진짜 간단한 거 연필 굵기밖에 안 되는 거 그런 게 하나 박혀 있어요 상단에. 근데 나 전원부 숫자도 4페이지야 코어 부분에 할당된 거는. 광고는 5페이지고 실제 코어 부분 할당은 4페이지입니다 보통 4 플러스 1을 5로 합쳐서 얘기하니까 뭐 과장 광고는 아닌데요. 근데 전원부가 너무 적어. 이게 출력이 좀 높게 적혔기를 하던데 고온에서도. 근데 N채널 MOSFET이니까 드라이버 MOSFET만큼의 효율은 절대 안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13만원이지만 솔직히 나는 이거 쓸 바에 그냥 위에 ASUS M-K를 쓸것 같아요. 이게 만원 가까이 더 싸지만 일단 이 출력량만 보지 말고 MOSFET 그 전원부 구성도 적고 실제 사용할 때도 12400까지밖에 못 버틸 정도고. 근데 방열판도 아주 얄부리한 거. 얘도 별 차이 없긴 한데. 그래서 둘 중에 고른다 그러면 아수스 거 10,000원 더 주고 갈것 같아요. 에즈락이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불량률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싸가지고는 여기 보드를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진짜 저품질 보드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근데 이걸 이렇게 깠는데 이 바로 밑에 있는 HDV는 방열판도 없어. 똑같습니다. 이것도 쓰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비추천하고 싶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뭐 랜이고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거 HDVP는 D5 보드입니다. 이거 당연히 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제일 싼 보드 사서 DDR5 랩 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데? 맞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에즈락에서 그래도 좀 쓸만해 보이는 건 이제 프로 RS부터입니다. 프로 RS쯤 되면은 엔체럴 모스펫이긴 하지만 숫자를 많이 때려 박았어요. 7페이지 플러스 1페이지, 총 8페이지로. 그것도 이제 하모스펫 두 개씩 할당해서 900A급 때려 박았거든요. 이 때문에 실제로 얘는 대충 쿨링이 가미 된다면 i7급까지 커버는 되더라고요. 다만 쿨링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은 12600K 쓸 때도 전원 번도가 좀 높았습니다. 한 60도 중후반이 나와요. 근데 오픈으로 쓸 때도 인케이스 되면 한 70도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에즈락 거는 추천하기 좀 그런 게, 아, 에즈락 거 싸긴 한데 얘는 그냥 쓰려면 전력제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기본 설정이 65로 돼 있어 가지고 성능이 너무 안 나와요. 진짜 너무 안 나옵니다. 이거 뭐 실제로 푼다 해도 전원보다 좀 높아요. 이게 150까지인가 풀리거든요. 150까지 풀어서 써보면은 BFB 기능으로, 아, 그거 더풀 수도 있습니다. 다른 또 설정 이용해서. 하여튼 BFB로 150까지 풀수 있는데 150이 이 보드의 한계인 것 같아요. 150부터 80도인가 나와요, 전원보온도가. 패시브 쿨링을 하면 80도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170쯤 되면 90도 찍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뭐 i9 이런 거쓸 정도는 안 되고요. i7 케이블은 쓰기도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12600 정도 쓸 때, 아니 12700 노말에 전력제한 해제하고 쓸 때, 그 정도까지만 요거 보드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2만원, 3만원 더 버텨 그냥 터보 플러스 쓸것 같아요. 드라이버 모스펫 가서. 얘는 전원보온도도 이제 i7 이런 거쓸 때는 50도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i9 써야 한 60몇도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 쓸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50만원짜리 10만원짜리 CPU 살때 1, 2만원 아껴가지고 좀 저품질 보드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얘는 여러분 좀 싸게 i5 정도 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추천 목록에 넣기엔 약간 애매한 그런 평가라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에즈락의 B260 ITX 이거 많이 물어보던데요. 이거 일단 19만원이죠. ITX 때문에 비싸요. 근데 드라이브 모스펫 일단 쓰긴 썼습니다. 하지만 달랑 5페이지, 그래서 총 250A급입니다. 250A는 이 방열판 있는 쪼매한 게 들어가 있을 때는 실제로 별로예요. 여기다 또 와이파이도 좋은 것도 안 써. 옛날 거 이제 433메가밖에 안 나오는 H3168 썼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i5 하급 정도까지만 넣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i7 넣는 이상한 짓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커버 안돼 이거. 내가 확실하게 장담합니다. 커버 안 됩니다. i7 넣지 마십시오. 이것도 추천문에 넣기 좀 애매해요. 50만원짜리 CPU를 30만원짜리 CPU만큼 성능 낮췄을 생각이 있는 게 아니상은 이 제품 비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스틸 레전드인데요. 스틸 레전드 일단 풀사이즈 보드 나와 있어요. 그게 22만원이고 아마 M사이즈 보드도 20만원 정도 할 건데요. 20만원에 이 보드 살 바에는 자, 터프 가시는 게 맞습니다. 터프 500A급, 이건 400A급이죠. 심지어 방열판 사이즈도 서로 비슷해. 얘가 스틸랜드 원래 방열판이 좀 컸었는데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스틸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제품이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400CG 이런 거 나왔을 때, 아, 400, 500CG 때는 괜찮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원가 절감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에즈락은 지금 아수스랑 가격이 비슷한데 품질은 더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라서 제가 에즈락 보드를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 스틸레전드급 정도 되면은 여러분이 뭐 i9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i9 논케이 이런 거까지는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즈락은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수스랑 가격이 비슷하면 아수스 거 쓰지. 왜냐? 왜 에즈락 거 쓰겠어요? 에즈락의 품질이 비교적 떨어지는데. 그렇겠죠? 네. AS 서로 비슷했을 때.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기가바이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가바이트가 B660 보드를 나름 괜찮게 만들었어요. 일단 B660 게이밍이나 DS320H는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i5도 제대로 못 버티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얘는 i5 제일 밑에 있는 CPU도 솔직히 간당간당했어요. 12400까지는 써도 될것 같긴 한데 12600은 못 버텨요. 12400까지 정도만 쓰시는 걸로 하고, 얘가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보드가 저 위에 거거든요. 이거 테스트 내용이 있으니까 제 영상 한번 보시고요. N-K인데 N-K랑 가격 차이 거의 없으니까 N-K가 5,000원 더 비싸고 에이스도 잘 된다 생각하시고 웬만하면 프라임 N-K 가시고요. 기가배터리 요구분 보지 말고 요구분 그냥 볼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게이밍X가 괜찮게 뽑혔어요. 이거 원래 17만원이었는데 품절나서 18만원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17만원이었다고 가정하고 보면은 일단 드라이버 모스펫 썼어. 17만원에 아수스는 17만원에 드라이버 모스펫 썼는 놈 없거든요. 얘는 17만원 썼습니다. 물론 뭐 아수스 베이스에 안 좋긴 하겠지만 방열판도 대형 방열판 썼어. 여기서부터 11,900K 쓸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하나만 딱 있었는데요. 바이오스가 사실상 좀 16기가 램 2개 오버클럭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스에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8기가 2개 메모리로 오버가 잘 되는데 16기가 2개 메모리 오버가 제대로 안 먹습니다. 비다이 원래 4000 이상 들어가는 거 넣어도 3600도 못 넘깁니다. 그 단점을 빼고는 오버를 안 하고 쓴다 그랬을 때는 이 보드가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 17만 원에 살수 있다면. 근데 지금 또 18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품절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M보드 말고 풀사이즈 보드 쓰면 됩니다. 풀사이즈 게이밍 X가 저 아수스의 M보드보다 싸요. 쌉니다. 물론 전원부의 아수스 보드가 좀더 좋습니다. 전원부 아수스 보드 500A급이니까 M보드를 하더라도 얘는 440A급이죠.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AS에서 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원부 품질에서 조금 밀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 급부터 i9 쓸수 있거든요. 근데 방열판은 대형 방열판 썼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치명적인 정도까지 안 올라갔었어요. 70도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성비 있게 i7이나 i9을 쓰고 싶다. 나는 AS를 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다고 하신다면 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X M 안 붙은 보드를 사신 게 지금은 최선입니다. 근데 AS를 조금 더 신경 쓴다 하면은 그리고 전원부 온도도 좀더 낮게 쓰고 싶다면은 요 터프 M 플러스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둘다 이제 제가 색칠해 놨습니다. M 게이밍 X는 17만 원대 살 만한 것. 그리고 B60 게이밍 X는 18만 원일 때도 그냥 살 만한 것.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만 원만 더 주면은 좀더 모스펫 많이 박아놓은 어로스 프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메모리 오버도 비교적 요 게이밍 X보다 조금 더잘 됩니다. 조금 더잘 되기 때문에 요거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하지만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가바이트가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서 뭐 어로스 프로라든지 M 아니면 게이밍 X라든지 M 게이밍 X라든지 다 이제 사실 20만 원 넘지 않는 19만 원, 18만 원 가격 내놨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i7, i9 가성비 있게 짜겠다면 요 모델들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십시오. 근데 그 위에는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로스 바터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 이게 좀 과하죠. 여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이거랑 스틱스랑 둘 중에 뭐 살래요? 물어보면 난 그냥 스틱스 갈것 같아요. 어차피 둘다 CPU 오버 안 되니까 i9 온도 문제 없이 버티고, 뭐 기파보드가 좀더 이쁘다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나는 이제 스틱스가 좀더제 취향이긴 하거든요. 그 AS는 아무래도 아수스가 좀 좋고. 어쨌든 전원부 좀더 튼실하게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어로스 마스터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좀 이제 B660 가는 의미가 퇴색돼요. 이 돈이면은 Z보드 갈수 있는 돈이니까. 아이 그럼 스틱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스틱스는 봐요. 사운드가 그1000 시리즈도 아니고 4000 시리즈 썼잖아. 그리고 이제 화이트 보드잖아. 화이트 보드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다고요. 근데 S보드도 괜찮잖아. 하여튼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어로스 마스터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아뭐 그래도 뭐 기가바이트 보드의 대형 히트싱크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구매를 말리진 않겠습니다. 약간 애매해서 그냥 추천 목록에 안 넣었을 뿐이에요. 이것도 좋은 보드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될것 같네요. 기가바이트는 요 노란색 채에는 요네 가지 보드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MSI입니다. MSI가 보통 가성비 좋다고 난리인데 B660에서만큼은 아닙니다. 왜 아닌가요? 지금 MSI가 사실 그 스팀 원래 주고 그리고 모노를 주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거지 그 이벤트 끝나고도 가격 할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가정으로 할게요. 그러면 사실 좀 높아요. 아니 근데 MSI 전원부 720A급인데요. 전원부 뭐 얘가 제일 짱짱맨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500A급만 되면 I9까지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1, 200 올라가는 거래 봤자 전원부 온도를 더 낮추는 의미 정도나 있을까 싶은데, 사실 방열판 밀접도가 아수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터프보드가 이 여러분 실제로 온도 재보면은 방열판 사이즈에 비해서는 온도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전원부 좀더 젖어서 온도를 잡는다고 한들 터프보드랑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요. 둘다 그냥 I9 버틸 수 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물론 전원부가 더 좋은 건 장점은 맞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급 정도 되면은 이제 I9 다 커버된다 치고 그나마 가성비가 있어 보이는 건 박격포입니다. 박격포. 근데 박격포는 이런 초대형 방열판 넣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온도 테스트하면은 전원부가 더 좋게도 들어가 있는데 터프보드보다 약간 온도가 높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MSI 보드 특성이 램오버 잘 되고 그리고 잠버그가 기가바이트만큼은 없습니다. 다만 MSI도 AS 안정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가성비 생각하고 B660 보드를 보실 때는 박격포까지만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MSI에서 고른다면 그 위에 거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없는 게, 자 이제 박격포 와이파이까지 넘어가고 그 위에부터는 토마크급이잖아요. 토마크급이면은 사실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H670 터프 프로라는 보드가 있거든요. H670 걔가 이거보다 싸요. 걔 24만원, 23만원 사는데 H670 칩셋이라서 레이드도 지원하고, 근데다가 전원부는 얘 동급인데다가 그거 말고도 이제 M.2도 하나 더쓸수 있고 좀더 고급 USB도 두 포트 더 지원합니다. 사타도 좀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데 물론 포트 자체는 그만큼 없으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하여튼 칩셋이 달라서 아예 대역폭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동일한 가격에 제공이 됩니다. 와이파이 기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마호크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 돈이면은 그냥 H670 보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수스 쪽에 AS도 괜찮고. 하여튼 MSI는 딱 이제 박격포까지만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바주카를 종종 물어보시는데 박격포랑 바주카는 다릅니다. 바주카는 보시다시피 드라이버 오스펙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많은 전원부를 때려박았기 때문에 I9 논케이까지는 뭐 문제없이 커버가 되던데요. 뭐 좋다고 하기 좀 힘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제 프로가 붙었으니까 뭐 MSI 이거 A 프로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프로 붙었다고 좋은 보드는 아니에요. 그 어로스 프로처럼 그런 좋은 보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바주카 하이호환이에요. 바주카랑 동일한 전원부에 방열판 더 짜가지고 딱히 옵션이 증가된 것도 없고, 여러분 싼건싼 이유가 있는 거야. 밑에 거 보고 가격이 더 싼데 뭐 박격포 동급이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MSI는 이 많은 보드 중에서 박격포 정도만 추천하고요. 혹시나 토마호크급 보신다거나 거의 뭐 30만 원대 가까운 이 어로스 마스터 이런 거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그 돈으로 H70 터프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바이오스타인데요. 바이오스타는 잘 뽑아서 이번에 잘 뽑았는데 이제 저놈 튜닝해도 괜찮고 방열판 사이즈는 좀 작은데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I9까지도 커버가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데 뭐 사운드도 안 떨어지고 램도 좋아. 근데 바이오스타잖아. 사자니 왠지 모르는 찜찜함이 있어요. 가격도 그리 안 비싼데 찜찜함이 있어서 추천을 못하겠네요. 자, 여튼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은 입혀보고 어떻게 평가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목록은 엔터프 플러스 그리고 스틱스 A 기가바이트 게이밍 X2종과 3종, 게이밍 X3종과 어로스 프로 1종 그리고 MSI 박격포 정도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사시면은 고등급 CPU도 성능자 없이 여러분이 빵빵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저등급 CPU 쓸 때는 당연히 높은 수명과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보드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싼 보드는 늘싼 이유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딱 하나만 더 주의사항 얘기해 드릴게요. 인텔 2.5기가래는 지금 V3 버전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전히 LG U+ 인터넷에서 이상증상이 있기 때문에 500메가급에서 여러분이 인텔 U+ 쓰신다면 웬만하면 리얼텍 랜을 사용하시는 보드를 가시는 게, 자 기가 게이밍이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이런 거 가시는 게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박격포도 그렇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요 B660
품질 비교표는 제 카페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